그땐 뭐, 그때는 우리가 그 하루 한 번은 외래차. 일본, 일본 외상이 타고 다니던 차잖아요. 그죠? 차를 하나 인수를 했어. 그게 이제, 프레지던트. 프레지던트, 일본 닛산에서 나온 거. 닛산에서 나온 프레지던트,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프레지던트가 이제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이게, 운전대. 우리는 운전대가 왼쪽에 있잖아요. 걔네들 차는 오른쪽에 그렇지. 있어. 그래가지고 상석이 이쪽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디 톨게이트 지나갈 때 내가 돈다 내고 왼쪽은 저기 있으니까 내가 톨게이트 다 내고 음주 단속 가면 내가 불어. 아유, 그러더니 그거 한번 타보고 싶었던 연예인들이 있어. 아까 맞춰. 특히 생각나는 걔네들. 그 룰라 그 이상민이. 아 이상민 말고 여자애 체리나하고 네. 그 누구지 여자애 김지연 김지연. 네. 한번 타고 댕기려고 그 차를 그냥 좀말좀 많이 해달라고 뭐또 써요 말좀 많이 해달라고 언제 또 저거 누르고 왔니 아유 참말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우리 매니저는 사우나를 무지무지 좋아하고 난또 사우나는 또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뭐 인간이니까 틀리는 것도 많았잖아 응. 많았고 식성도 틀리고 근데 매니저들이 대부분 보면 이게 맞춰주더라고 저 새끼는 안 맞춰줘 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아직 손녀는 안 봤어 손주 아직 안 봤지 우리 딸내미가 시집 갔더니 애를 안 낳는데 너 같은 거 나갈까 봐 그러지 너 같은 거 나올까 봐 그렇지 나 같은 거 나오면 골치 아프지 양도 안 가는 게나 같은 딸 날까 봐 근데 옛날 그 생각을 해보면 참 힘도 많이 들었어요 뭐 야근 없어도 방송 또 하루 종일 하지 야근 없어도 많이 할 때는 뭐 7군데 8군데 하고 그돈다 어디 갔냐 그 생각하면 서울 시내를 그때 한 대여섯 군데 댕긴 것 같아. 많이 할 때는 8군데 정도 강북, 강남. 강북 갔다 강남 갔다 아유. 또 저기 어디야 홀리데이 서울 그쪽 갔다가 왜 이렇게 했던 게 도래돼 인천 주안에 와서 또한번 하고 인천 주안에 마지막이야. 뭐 그것도 연말에 한번 움직이려면 연말에 차례 엄청 막히잖아. 그래서 너 한번 오도에 타고 왔나? 어떻게? 왜냐면 야간 없어는 이제 시간을 맞춰줘야 되니까 길이 막혀가지고 그 택배하는 오토바이 네, 그거 타고 왔지? 아, 맞죠. 한번 간 적이 있냐? 그게 그차 한번 또 이제 그 차가 한번 끌고 생각은 안 모르겠는데 영동수 또 한참 가는데 과속을 한 거야 내가 맞아 걸렸어 걔 교통이 세우는데 갑자기 실수가 있나 그래서 쫄라지 가서 쳤더니 막 쫓아오더니 운전수 어디 갔냐고 막, 막. 운전수 어디 도망갔냐고 아니 이거 옆에 있잖아요 어디 아니 여기 운전수가 없는데 무슨 누가 운전한 거냐고 진짜 내가 그래 아니 이게 싫어 그, 문 열면, 형님, 나 여기 있어. 그랬더니, 왜 운전수 여기 있냐. 운전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지. 아유, 참. 예, 네, 운전대가 반대로 돼 있으니까. 그 차는, 우리 야간업소 일할 때, 일에 한달 페이 갔다가 그 차를 받은 건데. 차가 기니까 웬만한 버스, 지금, 한, 중협 26에서 그 정도 길이 우리가 됐으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것도 있었어 왜냐면 지방 같은 데 가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접대를 받아 접대를 받으면은 꼭 요거를 나만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아니 매니저하고 먹는 것도 같이 논아 먹어야지 불러줘. 그래가지고 내가 매니저 많이 챙겼다고 내가. 그럼 많이 생겼지. 지금은 못 챙기지만
지금 챙기면 저거 어우 막 10명이고 20명이고 막 들이댈 텐데. 그리고 우리 일 끝나면 일 끝나면 너가 항상 과자 부스러기나 이런 것들 군것질할 것들 딸내미들 갖다 주라고 항상 챙겨주지. 우리는 뭐 지방 가가지고 특산물 이런 거 받으면 내가 가져가는 게 별로 없었지. 여기 매니저 주고 방송 나가도 선생님 말하고 우리 뭐 우리 뭐 안 좋은 얘기했어 우리가? 뭐 특주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뭐. 아니 딱 지나간 얘기인데 그거 다 따지면 지금 못 살지 지금. 그럼. 아니 그리고 볼지도 몰라. 구독자 수가 하나 날라갔네. 그래서 한 10년 하다가 같이 10년 하다가 아파가지고 한 5년 쉬다가 또 같이 한 10년 했지. 거의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눈빛만 봐도 알지. 눈빛만 봐도 아는데 왜냐면 웬만하면은 이제 우리 저 영화가 좀 나한테 많이 양보하는 스타일이지. 아니 매니저 양보하면 어떻게? 언제 한번 양보 안 했잖아. 여자 이쁘다고 그거. 아이고 양보 안 하고. 심한 그거 문제는 확실히 또 지금 뭐가 돼. 아이고. 여자 문제는 아이 그거는 칼이야. 그때는 일단은 인터넷 이런 게 없었잖아. 그럼. 참 매니저도 하기 좋을 때야. 인터넷이 없으니. 뭐 내가 사고를 뭐 쳐치고 그래도 그냥 뭐 다 뜨기 전에 기사 뜨기 전에 해결이 다 될 때니까. 뭐 사고 친 적도 없지만. 아니 한번 어음 주고 웨이터 한번 팬 적 있구나. 그때 700짜리 어음 주고요. 700짜리 어음 주고 야 700만 원치만 맞아라 그러고. 아니 까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700만 원 주고. 그 새끼 몇 대 맞고 700만 원 벌고 땡 잡았어. 그거 네가 깡 해줬다며. 안 해줬어. 아우 네가 200 먹었다. 아이.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을 내가 왜 해. 모르게 저 뭐야 업소에서 3천만 원 받고 네가 300 가져가고 2700 받았다고 나한테 그랬는 적도 있을지도 몰라. 씨. 아이 그런 거 없어. 난 그런 돈 관계에 대한 돈 관계 여자 관계는 다 깨끗해? 그럼 아유 그거 말을 하면 뭐해 그거.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럼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말해 내가 가만히 있네. 사실은 우리 친구하고 이거 한잔 털면서 얘기해야 옛날 속에 있는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거 안 먹고 하니까 조금 재미가 없다고 그래. 너 그래도 고 했니? 뭐? 너 왜 걸린데? 할까? 전 매니저 용화야. 아 이게 참 우리가 벌써 만난 지가 반 100년이 됐구나. 아 참 고마운 일도 많았고 진짜 친구로서 존경하는 일도 참 많았고 아 그리고 참 우리가 참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부둥켜 안고 본 적도 많고 내가 상 받을 때마다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울고 운 적도 많고 웃은 적도 많고 참 행복한 반 100년이었다. 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뭐, 응? 앞으로 살면 뭐 50년밖에 못 사니까. 자주는 못 만나지만, 응? 우리 가끔 만나서 대포 한 잔 마시면서, 대포 한 잔 마죠? 대포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좋은 끝을 마무리 하기를 바란다. 응. 건강하고 쓰러지지 말고 좀, 제발 좀. 여자한테 자빠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혼자 자빠지지 말고 건강하게 바랍니다. 응? 재민아, 참 우리가 만난 지도 꽤 오래됐는데 세월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면 참 즐거웠고 참 네 말 맞다나 운 적도 많았지만 운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웃은 일이 더 많았지. 아무쪼록 남은 인생 한 50년, 60년 동안 남았지만 그동안에라도 우리 더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자. 사랑해. 야, 무슨 50년 나는 50년은 더 살 수 있지만 너는
60년 살아? 아니, 20년, 꼭 해야 20년이 아니거든. 많이 해. 그래. 약 줄게. 88, 비아그라.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영양제보다. 이거 하나 있어? 또. 비상 약으로 갖고 댕겨. 아, 뭐 바보기를. 필름. 내가 준 거? 어. 아, 제가 준 겁니다. 예. 저는 안 먹습니다. 아이, 뭐 봐, 보기는. 언제 한번 걸리면은. 야, 유튜브 별걸 다 공개를 한다, 야. 아니, 세상에. 왜, 우리 마누라. 이거 PPL. 아, 진짜 있네. 아, 뭐, 그치. 난 없나? 걔도 어디 가서 쪽팔리 망신 안 당기려면, 망신 안 당기려면 여기 갖고 댕겨야지. 그럼. 유자재 뭐 걸렸는데 아, 안 돼봐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왜 로또가 아직도 있어? 여보? 너는 그런 거 어디서 나냐면 나. 지금 형수님도 계신데 그 왜? 발기 부전 치료제 개벌 즉시 복용. 이거 땡 봐봐 이렇게. 아 싫어. 자꾸 갖고 다니는 거야. 난데 내가 안 먹어 잘. 로또 안 맞힌 것도 있고 그거는 제가 뭐 달라도 있고 로또? 틀려? 그거 왜 앞서요? 지가 쓰려고 그러지 마시. 야 젊은 놈이 아우 넌 벌써 그런 거 쓰면 어떡하냐. 근데 웃기잖아. 매니저가 왜 저런 걸 압수를 하냐고. 그래 맞아. 어? 변태 같은 새끼가. 그 난 젊은 놈이 그 참 아유. 아 난 주잖아. 그러니까. 매니저를 주는데 쟤는 압수를 하네. 자, 하여튼, 아, 오늘 친한 친구고 버시니까 뭐, 이렇게, 뭐,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좀, 아, 뭐 저런 얘기라고 그래. 뭐, 세계에서 알아서 들으세요. 아, 그러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요.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아, 이게 또, 가서 이제, 이거 이제 방송 끝나면 가서 이제 우리 둘이 가서 또. 빨아야죠. 현 매니저, 전 매니저 가서 한번. 소주 한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재미 TV 구독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많이 봐주셔가지고 특히 양구편 예, 너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좀 더 연구를 해서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또 우리 농민들 우리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한다는 말씀 전하고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정영아 씨한테도 박수 한번 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미 TV를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예 구독 좀 예 뿅뿅뿅뿅 눌러주시고 좀 사랑해 주십시오. 예 또 재밌는 그림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나이스 사랑해요. 나이스.